그러면 또 의정 행정 초대장이 또 왔습니다. 박람회 안 지나서나 시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박람회 활동이 많이 바쁘세요. 아, 네. 네. 뭐 바쁜 의원 또 랭킹 안에 들어가신다. 아이고 지역구가 넓어서 그래요. 지역구가 남부면 다니시는. 아, 남부면이 자 상대적으로 여기 도시 쪽의 시의원님들 참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남부 오게면 네 아주 바로 많고. 반나절 걸리고 들어갔다 나오고. 오 한수까지 가면 한 시간 10분 걸리죠. 네. 청풍 벚꽃 축제도 또 수산면 뭐 덕산면 한수면 이쪽. 그 이장협회의 새마을 지도자협회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지역구 축제를 해서 네. 이틀에 한 번꼴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뭐 양아리 밑으로 해서 남부면까지 청정 지역에 힘쓰시고 네. 항상 네. 이번에 그 벚꽃 축제 네. 꽃이 안 폈는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최고 많은 관람객이 네, 방문객. 네. 청풍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케이블카. 네, 뭐, 한 3,000명에서 5,000명까지 연일 히트를 치고 있죠. 요, 케이블카하고 벚꽃 손님들이 이 제천으로 유입돼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남대천 인터체인지에서 거의 대부분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올 때 봐도 한 7대 3 정도 제천으로 올라가는 차는 한 3대, 그러면 남대천에서 빠른 차가 한 7대. 그래서 이제 제천 의림지나 박달재, 배론 또는 그 우리 박물관 짝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적어요. 그리고 중간에 매개 상품, 진검다리 상품이 하나 있어야 된다. 진검다리 관광 상품. 예. 그 위치는 청풍에서 시내까지 유입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관광의 어떤 그 그렇죠. 요지가 있어야 그렇죠. 시내 쪽으로. 50분 넘게 걸리는데 과연 보러 오겠습니까? 단양으로 빠지죠.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상격동이나 아니면 명지상품 쪽, 예, 양아리 이후로 뭔가 쇼킹할 만한 메인 상품 하나, 성산이나 옥녀봉을 이용한.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 성산은 또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광과장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쪽 명지상곡 옥순 옥녀봉과 성산 주변으로 관광 상품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제주도 빛터널 그쪽도 아마 벤치마킹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케이블카와 의림지를 연결하는 중간에 진검다리 매개 상품 고민 네 상당한 고민이 들어가 미끼 상품 같은 것들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지역구 챙기기도 되고. 네. 아마 우리 지역구가.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항상 연구하는 모습. 네, 감사합니다. 네. 행정박람회 초대장. 네. 박람회 오시라고. 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또 추경입니다, 이제. 네, 추경 공부하시고. 추경도 공부해야 되고.